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거의 다 찾았어. 보물을 찾는 두 사람이 밤에 옥수수 밭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지만 두 사람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던 중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말도 안 돼. 보물 상자예요. 그들은 더 빨리 땅을 파기 시작하고 배에 엔진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바다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캔자스 시티의 들판 아래 어딘가에서 거대한 침몰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보물이 있는 난파선을 찾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탐험가 데이비드 홀리도 그 중 한 명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바다, 강, 대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모험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배의 화물칸에는 금, 골동품, 유물이 담긴 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집 뒷마당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배는 들판, 농장, 평원 사이로 지하에 묻히게 될까요? 증기선 그레이트 화이트 아라비아호의 예를 통해 알아보세요. 오래전 기록과 신문 스크랩에 따르면 이 배는 1856년 침몰하기 전까지 약 200톤의 보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문과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배는 캔자스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에 잠겨 있다고 해요.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미주리강의 강바닥과 수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기슭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좁히고 유속을 높여 보트가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죠. 19세기에는 증기선이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이었어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을 가로질러 서부 경계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856년 9월 5일, 아라비아호는 하구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걸림돌을 발견했어요. 통나무 조각이 배를 순식간에 침수시켰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하지만 증기선과 귀중한 화물은 몇 분 만에 미주리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배에 대해 잊어버렸죠. 이 기간 동안 미주리강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호는 여전히 축축한 진흙탕 바닥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토양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땅은 수분을 잃고 있었어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침몰한 배 위에 옥수수밭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농부가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죠. 데이비드 허울리는 미국에서 침몰한 선박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전역에서 수백 척의 증기선이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라비아에 금과 기타 귀중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캔자스의 옥수수밭은 광활했지만 데이비드 허울리는 제대로 수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형,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크랩을 수집했어요. 그들은 증기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미주리강의 지도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강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날짜를 확인해서 증기선이 침몰한 넓은 지역을 수색했어요. 다음으로 전자기 테스트와 기타 지질학적 자료를 사용해서 토양을 연구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수분과 밀도의 차이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 강력한 금속 탐지기로 그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1988년 가을에 증기선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어요. 그 거대한 선박은 지하 14m, 4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옥수수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농부에게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새 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봄까지 굴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겨울에 거대한 배를 파는 것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추가 장비, 전기 및 난방 비용이 포함돼요. 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어요. 각자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배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삽이 거대한 엔진 보일러와 갑판에 부딪혔습니다. 목표는 달성됐어요. 침몰한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화물은 녹과 포탄,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130년 전에 침몰한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라비아호의 내용물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어요. 불행히도 그들은 금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용품인 몇 톤의 다른 귀중한 화물을 얻었어요. 바로 타임캡슐이었죠. 이 배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신 한 켤레에는 구디어 고무회사라는 브랜드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굴이 계속될수록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해서 19세기의 접시를 발견했어요. 온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또한 깨끗한 옷까지, 수천 켤레의 신발, 작살, 프라이팬, 우산도 발견됐어요. 이 배는 약 16개의 작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금은 아니지만 그런 유물도 중요하죠. 배의 내용물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물건들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캔자스시티의 옛 과일 시장 부지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19세기의 백화점에 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수천 개의 물건이 좋은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성냥도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해요. 데이비드가 증기선의 전체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팔고 싶지 않다고 해요. 누구나 이곳에 와서 티켓을 지불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뒷마당에도 오래된 배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질학자들은 2008년 나미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오래된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해적들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위협하던 시절에 항해하던 배예요. 그리고 지금은 메마른 석호 안에 있습니다. 1533년 리스본에서 출항한 이 배는 작은 다이아몬드 광산마을 근처에서 선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배는 심하게 손상됐어요. 배의 선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숨어있는 보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그들은 화물칸에서 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의 가격은 약 1천만 달러로 추정됐어요. 난파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무거운 화물과 악천후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사막이 된 해저로 내려갔죠.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서 비행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고대 비밀 도시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건물 주인은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지하실로 가서 벽을 허물어 그곳을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 뒤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그곳이 비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이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18층 높이의 고대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780에서 1180년에 기상재해와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러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많은 지하 터널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도로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마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2만 명의 주민과 가축, 수많은 식량을 수용할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예배당, 학교, 마구간, 공공부엌도 발견했습니다.